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ESL 오픈컵 11번째 대회 4강 첫번째 경기입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조성호,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스칼렛. 조성호 대 스칼렛, 스칼렛 대 조성호. 오, 일꾼 잡힐 뻔했어요. 여기서는 이거 노리면은 죽어요.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일꾼이 저걸 감쌀 확률이 높아서 욕심을 안 내는 게 가장 좋아요. 짠, 조선소수 사도 뽑아주고요. 인공지호소의 차원 관문 연구도 바로 해줍니다. 요거는 그렇죠. 보통 차원 관문 연구를 바로 하면은 우주 관문보다는 다른 체크 가거든요. 차원 관문이 가스를 50이나 더 먹기 때문에. 황원우의 로봇공항 시설은 가스가 둘 다 이제 100인데 우주 관문 150이죠. 지금까지의 빌드는 뭐 암흑성소나 뭐 공명팔포나 뭐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가스가 아직 100도 안 되죠? 일단 암흑성소 스칼렛 선수도 현재까지 대처는 완전히 암흑성소 막는 빌드죠. 바퀴 속을 그리고 번식지. 지하 밝혀주고요. 스칼렛 선수는 세 번째 부화장을 빨리 올린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일벌레 숫자나 테크 다 괜찮거든요. 지금 요것도 충분히 붕화기를 봤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고, 지금 조성소의 사도 움직임은 상대방의 저글링 바퀴나 저글링 맹도 조우리는 의식하는 거죠. 공간기도 바로 안 보냈고 최대한 사도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저글링 맹독충이나 저글링 바퀴를 봐주려고 합니다. 남은 기사 3기 소환. 오, 그래도 요거는 충분히 막아주시죠. 오, 욕심내다가 하나 잡혔네요. 저걸 어? 왜 홀드 컨트롤을? 어? 물론 이거 가나 이거 좋은데 이걸 홀드 컨트롤 해놓을 필요가, 어? 아니 홀드 컨트롤 해놓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원래 때리 맞으면은 저 분광기가 밀려나지 않습니까? 저 분광기만 안 잡혔으면 이거 조성은 끝낸 건데, 저 분광기랑 사마 암흑기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죠? 물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기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세 2가 들어간 건데, 그래도 이거 많이 아쉽죠. 이러면 유닛을 사마무기사 3사도 1분간기 내주고 일꾼 12기 잡은 거라서 저거가 나쁠 게 없습니다. 분간기 홀드 컨트롤만 안 해놨어도 이거는 조선소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키보드에 H가 눌렸었던 건지 홀드 컨트롤 해줄 이유가 진짜 1도 없었거든요. 진짜 일도 없었는데 가만히 놔두기만 했어도 여기에다가 우클릭 해놓을 게 아니라 원래라면 막 이쪽에다 우클릭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쪽에 우클릭 해놨더라도 여왕이 때리면 여기까지 밀려나거든요. 그리고 사도 컨트롤 해주면 되는데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실수가. 재련소 올려주고요. 스칼렛 지금 바퀴를 좀 많이 찍어주는데 올인성 러쉬를 가려고 하나요? 지금은 태클을 올려야 되거든요. 진화장 연구를 하다던가.
상대방의 체제를 지금 뭐 변신수로 봤지 뭐 관문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지 뭐 재련소가 올라가는지 못 봤거든요. 이거 조성호는 완벽한 운영 빌드라 가지고 조성호는 거기다가 상대방의 올인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은데요. 환상불사주로 봤나 봅니다. 이러면은 막으면 이깁니다. 조성호 지금 보호막철수도 건설하고 있고 막으면 이겨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방어 타워 건설하고 분광기 컨트롤만 잘하면 되는데 미리 좀 때려줬고요. 역장 안 빠졌고 얼마 전에 조성호가 강민수한테 올림올리그에서 준우승을 했었나요? 예, 준우승 했죠. 그때 강민수의 바퀴 개멸충에 많이 졌는데 오늘 또 지면 안 돼요. 어우 컨트롤 좋아요. 일단 여왕 왔지만 여왕 수혈도 없고 여왕 지금 숫자도 적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시간 끌리면 안 되거든. 불멸자 하나 더 나오고 보호막출사 하나 더 완성됐고 골 있으면 공1호까지 됩니다. 이거 파고들진 못해요. 이거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저글링이면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바퀴 개멸충 괜히 들어갔다가 손해만 더 봅니다. 컨트롤 두루멸자 컨트롤 왔다갔다 집전관 집전관 하나 아, 태워주고요. 역장 불멸자 태워주고 불멸자 여전히 살아있고요. 집전관도 태워줍니다. 컨트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못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불멸자 4기 집전관 또 태워줬고 저것도 태워주고 아 불멸자 또 태워주고 집전관이 다 잡히긴 했지만 이제 불멸자 4기 어 그래도 힘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나요. 불멸자 하나 잡고요. 생각보다 스칼렛 선수가 잘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어 설마 못 막을 수가 없어요 하는데 뭐 막나요? 아, 못 막나요? 어 막히는 구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확 뚫리는데요? 어어어 불멸자 내기 소환 안 되나요? 돈이 천원이 천원 관문은 못 늘렸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못 쓰고 있죠? 다 불멸자 아 그래도 4불멸자 5불멸자 되고 하면은 이제는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스칼렛 수정타 다시 한번 날렸고요. 조성호 빨리 돈 써야 됩니다. 물론 지금 바쁜 건 알아요. 분광기 컨트롤하고 불멸자 컨트롤하고 바쁜 건 아는데 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해야 돼요. 오 불멸자 컨트롤 너무 좋고 막나요. 생각보다 스칼렛이 엄청 잘 밀어내고는 있지만 불멸자 5기 저 위쪽에 있는 불멸자 못 살려주고 4기 일꾼이 잡혔지만 여전히 일꾼 더 많고요. 업그레이드도 앞섭니다. 야, 생각보다 스칼렛 선수가 잘해가지고 이 정도지 원래는 조금 더 쉽게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돈이 순식간에 많이 남았었고 아무래도 불멸자 집정관 컨트롤한다고 좀 제대로 자원을 못 쓴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지금 지지가 바로 떠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스칼렛 선수가 어느정도 일꾼도 잡아주고 인공제어소 날렸기 때문에 더이상 뭐 파수기 소환이나 뭐 추적자 사도 소환이 안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조소가 만약에 여기서 집중관 광전사 불멸자 러쉬를 가면은 스칼렛 못 막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3자니까 알 수 있죠 스칼렛 상황이 어떤지. 근데 정확하게 조성호 선수는 모르기 때문에 러쉬 갈 생각을 안 하면은 스칼렛 선수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투불멸자 태웠고요. 어 일벌레 새끼 뭘로 잡았죠? 아, 암흑기사 하나 들어가서 일벌레 6기 둥지탑이 그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뮤탈리스크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벌레 뭉치고 일벌레가 몇 개 잡혔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4개 찍힐 게 아니라 보통 6개에서 7개 찍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스칼렛 선수 조금 아쉽고 방금 들어간 암흑기사로 조성호 선수가 확실히 또 승기를 굳힌 것 같습니다. 전멸 공이업 엄마 여기까지 날리는 거는 좀 뮤탈리스크가 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3베이스에 뮤탈만 보이면은 뮤탈만 보이는 게 바퀴만 보이면은 바퀴나 저글링만 보이면 뭔가 의심을 하긴 해요. 영뮤탈은 뭐 스타크래프트 1 때부터 이어져오던 저프전의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아 부족해요. 이걸로 못 따라갑니다. 너무 부족해요. 괴링링으로 넘어가는데 일꾼이 토스보다 적어가지고 괴링링은 아시다시피 맹독충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계속 굴리는 거거든요. 소모전하는 힘싸움 체제이기 때문에 뭐 군단 숙주인데 인구수 이 정도고 뭐 일꾼 이 정도면은 식충 그나마 공짜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뭐 잘만 식충을 쓴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괴링링은 좀 힘싸움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위기사 퐁 맹독충 줄이기 위해서 분광기 고위기사 쓰고요. 조성우도 근데 굳이 러시갈 거 없긴 해요. 멀티 먹고 기다리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프로토스거든요. 일꾼도 더 많고 업그레이드도 앞서가지고요. 환상 불사조 같은 걸로 정찰하고 아 군락도 아니고 뭔가 이제 네 번째 베이스 일꾼도 별로 없다. 나도 운영 가자. 그렇죠. 이게 제일 좋아요. 러시 가더라도 연결체는 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수정타 파괴. 암흑기사 하나 돌리고요. 아 여기서 또 암흑기사로 피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꾼 얼마 없는 것도 봤고요. 전략 소환으로 좀 살리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풀로 차 있네요. 연결체. 스칼레 일꾼 56기에서 잘 짜냈어요. 근데 이게 끝입니다. 가스 없어요. 나오는 건 다 저글링밖에 없거든요. 한번 싸우면은 가면 구덩이 지어주면서 너무 러쉬 안 오다 보니까 스칼렛 선수도 일단 후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이 지금 이론상 8방이거든요. 근데 조성호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잠시만. 네, 재련소에 오염을 걸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좀 딜레이 시키고 있는 스칼렛. 환상 불사조로 정찰 쓱 하고요. 12시를 좀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공격을 떠나려고 하는 조성호. 분멸 저수자 집정화 숫자 고위기사 괜찮아요. 싸움을 정말 못하는 게 아니라면은 조성호가 괜찮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일단 분광기 고위기사가 좀 달려들어도 되거든요. 이 위쪽에서 집중한 전멸추적자가 있으면은 뮤탈이 분광기 잡는다고 하더라도 뒤로 빠지면 되고요. 한대 더 지어줍니다. 조성 러쉬 안 갈 거면은 연결체 하나 더 지어도 돼요. 어이구 조성 잘하네요. 이제 변신술 센스. 근데 추적수 두 개 정도는 별로 의미 없고요. 관상 부서 다시 한번 정찰합니다. 길게 보는 거예요.
무리군주. 선수 우주 보안 가면 딱이죠. 지금 체제 괴링링은 공중 공격을 못 합니다. 어 드디어 각보고 가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공격하는데 어 환상 불사조로 보고 맹독 드랍을 할 맹독에 이제 폭풍을 쓰려고 했지만 일단 스칼렛 선수가 먼저 잘 찔러 넣어서 정성호 선수가 일단 먼저 뒤로 빠집니다. 이것도 이제 맹독 좋기 때문에 맹독 쓰는 거 좀 아쉬운데요. 맹독 쓰지 말고 아 맹독 근데 안 썼으면 이거 공사막 광천사라 가지고 부화장이 터졌겠어. 오 움직임 좋고요. 우주맘 찍습니다. 찍다가 취소하고 무리군주로 가는데 우주모함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를 스칼렛 선수가 모르네요. 예, 추가 우주관문이 지어지고 있는 건 봤는데 지금은 무궁 뽑으면은 우주모함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폭풍 아우 폭풍 도망 잘 떨어졌어요. 앞전멸 집전관 내세우죠. 집전관이 맹독충에게 이제 폭격을 받아주기 위한 그거 너무 어? 방금 점사 잘못한 것 같죠? 무리군주 우주모함 인구수 비면 이제 우주모함 찍어주면 되고 스칼렛 선수가 바퀴 올인이 원래 막히는 건데 굉장히 스칼렛 선수가 잘 풀어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는 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 폭포 이거 뭐 우주모함 없어도 충분히 해볼만한데 업그레이드 잘 돼있고 추적자 전멸되어있고 집전관도 많고 물론 가장 좋은거는 우주모함 나왔을때 같이 싸우는거긴 하지만 집전관 앞에서 합체하던 거 깨주고요. 폭풍 폭풍이 또 에너지가 풀이에요. 폭풍 더 있습니다. 두 방 폭풍 역장 직전멸 우주모함까지 타락기 없고요. 한 개 잘해주고 있는 조성호. 아우 폭풍 앞전멸 굳이 근데 앞전멸 할 건 없었어요. 어차피 무리군주가 있기 때문에 아 무리군주가 아니라 우주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주모함을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타락기 몇 개 찍히는 걸로는 우주모함이 보호막 1단계 공격력 1단계 있기 때문에 타락기 뭐 소수로는 우주모함 절대 못 잡고요. 일단 경기 잘 굳히고 있는 조성호 경기가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선수였더라도 방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상대는 스칼렛이었고 바퀴를 막을 때 일꾼 동반해주면서 앞에 건물도 날아오고 집전관도 잡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성호 선수였더라도 뭐 좀 길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수도 이제 나중에 리플레이 복귀를 하다보면 아 이정도 막았을 땐 내가 그냥 공격하도 되겠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보더라도 다음 경기 때도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길게 가면은 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길게 갔는데 뭐 스칼렛이 정말 짠해서 막으면은 그때는 이제 저그가 이기는 거라 가지고 그냥 가장 좋은 건 유리할 때 니가와 난 멀티 우주모함 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안 됐어요. 왜냐면 감염충이랑 무리군주가 셌기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너프가 돼서 토스가 좋을 때 우주모함 모으면은 저그가 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토스가 유리할 때 반반일 때도 힘들다고 하는 저그들도 많아요. 저는 반반일 때는 잘 모르겠고 유리할 때는 확실히 뭐 유리할 때 뭐 최종 병기 가면은 뭐 어떤 종족이든 에지가 하면 이긴 하죠. 근데 요즘 무리군주는 좀 아니야. 요즘 저거의 최종 병기는 맹독충이래요.
괜히 무리군주 갔다가 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저거는 차라리 맹독충 저글링 굴려가지고 테란이랑 토스 상대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1대0을 앞서는 조성호. 반대편 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편 라인 조중혁 선수가 아쉽게도 탈락을 해서 일단 반대편도 주성욱 대 신이범. 그러면은 오늘도 쩌프쩌프네요. 쩌프쩌프인데 결승이 푸푸나 쩌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푸푸 쩌쩌 푸푸 쩌쩌 푸푸 쩌쩌 푸푸 쩌쩌. 아, 매덕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게 레이드는 그게 안 떠가지고요. 몰랐네요. 레이드는 알람이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 독자버가 많아진다. 모선 안 찍네. 아 그러게, 모선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모선 안 찍었을까요? 물어볼까? 킹오야 왜 킹선 안 찍었니? 아까 씹혔는데요. 킹선 왜 안 찍었지? 킹선 있으면 무조건 좋은데. 7시 위치한 빨간색 토스 킹호. 1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스칼렛. 그 맵이 젠이네요. 보통 이제 젠이 밴당하는데 퓨리티엔 인더스트리 골든월 요런 독특한 맵들이 있다 보니까 퓨리티엔 인더스트리랑 골든월을 밴해버리니까 젠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칼렛 상대방의 빠른 탐사정을 보고 빠른 탐사정 정찰을 보고 가스 설람모 관문으로 아예 제일 최단거리 입구를 막았어요. 오, 오 스칼렛 안 되겠다 이거. 그래 우리 한번 게임 더럽게 해보자. 더럽게 해보자. 너무 안 지어지니까 광전사부터 찍고. 아 이거 대처 너무 좋은데요 조성호. 조성호는 뭐 이번 IEM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뭐 온라인 대회나 슈토 원인사 극복한 거나 작년에 이어서 그 기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완벽합니다. 아까 그 정찬우와의 푸푸전도 다 보고 맞춰가는 플레이도 그렇고 이거는 일단은 토스가 먼저 결승에 한 명 올라갈 것 같네요. 잠깐만 슈터전에 주성욱 대 조성호 나오는 거 아니지?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슈터는 8강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우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슈터 우승보다는 GSL 우승이 더 중요하잖아. IEM 카토비치에 직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GSL을 그 예선도 안 해도 되고 28강도 안 해도 되고 16강부터 할 수 있는 게 이번 8강 승자거든요. 시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치. 선수들이 진짜 뭐
8강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을 텐데 조성호 대 주성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스칼렛 그래도 끝까지 가시촉수 러시 준비하는데 보호막 충전소 계속 건설하고 3관문 올리고 있어서 아 관문 하나 올리다가 취소를 했나요? 아니네 안 지었었네 아까. 이거 뚫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거 뚫리면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추적자로는 계속 이거 좀 때려줘야죠. 그렇죠? 추적자가 건물을 좀 밝히게 돼. 어우 스칼렛 되게 빡세게 하네요. 그래도 조성호도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깔끔하게 대처해주는데 여기 숨막히게 조이고 있죠? 어 보호막 좀 다 썼어? 잠깐만 어어? 아니 이게 야 이거 우주관문이라 로봇광시대 올렸어야 됐나요? 그냥 이거 포기하고 앞에? 앞에 대충 이렇게 막아주고 공포의 끼나 불멸자는 뽑는 게 낫나? 아니 뭐가 아니 이거 라인이 그래도 관문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야, 완전히 지금 피통 싸고 있는데요. 어 이쪽 수정탑 날아가면은 여기 왼쪽에 동력 제공 못 받습니다. 더이 인공지에서 날아가면 더 이상의 추적자 파수기 사도 소환 안 되고요. 그래도 보망초에서 완성돼서 나가봅니다. 아 추적자 잡히고요. 아니 이거 화력이 너무 야 이거 아니 이거 관문 보호막 주소로 못 막나요? 아니 여기까지 쪼이는데? 앞에 소환하면 싸웁니까? 일단 조성호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인데 보호막 주소 더 건설 못하고요. 지금 인구소 막혀서 광전사 소환 못하는데 잡히면서 광전사 소환 아 잡히면서 소환한 건 너무 좀 효율이 떨어지고 아니 이거 결국 이거 인공지어서 날아가서 보호막 지어서 더 안 되고 아 이거 뭐 아니 이거 제가 너무 설레발쳤나요? 아니 이거 보고 아니 제가 너무 설레발쳤나요? 이게 뭐야 아니 관문 보호막 지어서 못 막아요 이거? 아니 이게 뭐지? 헐 지금 성우도 포토 지어야 되냐 이러는데 포토? 그런가 보네 그냥 뒤에 라인 잡고 광 잡고 보충소 했으면 됐을 듯. 나는 근데 솔직히 네가 그렇게 할 때도 그냥 막을 줄 아니 저렇게 하면은 막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게 막는 게 아니야. 못 막아요. 저렇게 했을 때 못 막고 광자포나 태클을 타야겠네요. 저쪽 그러니까 정면 라인을 집중할 게 아니라 두 번째 관문을 재련소로 지어서 광자포랑 보호막 충전소 했으면 됐겠네요. 그렇죠. 늘어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에서는 광전사 계속 찍고 광전사나 파수기 찍고 그래서 뒤에 포토 지으면은 심시티 깨고 맹독하면은 파수기 자, 꾸준히 맹독 파수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뚫리네 갑시다
세 번째 세트맵은 에버드림입니다. 경기 속으로 보고. 크랭 TV.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성호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스칼렛. 일단 조성호 선수 아까 킹선은 수신료 1000원 감사합니다 키위 선생님. 킹선은 구리다고 합니다. 킹선 뽑을 바에 킹주 무한 뽑는다고 하네요. 1000원 하나 있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조성호 선수는 싫어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걸로는 못 막네요. 그 뭐야 관문으로는 못 막아. 그러니까 테크나 광자포. 저는 뭐 처음에는 이제 공포욕기나 불멸자 말씀드렸는데 광자포도 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냥 일관문에서 파속이 계속 생산하면서 광자포 보호막 준수 지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뒤쪽에다가 일단 뒤쪽에다가 광전사 보호막 추연소 이렇게 하면서 뒤쪽 라인에다가 첫 번째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관문 뭐 이렇게 수정탑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가축이 때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라인이 날아가면 저글링이 같이 파고들잖아요. 뒤쪽에도 뭐 로보나 우주 관문 지어서 제가 보기엔 우주 관문보다는 불멸자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불멸자가 이게 입구도 같이 막아줄 수 있으니까 공포유기가 뭐 이제 여왕 하나 정도는 뭐 제거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불멸자가 여왕한테 그냥 맞으면서 강화보호막 내주고 가축 때리는 게 훨씬 빠르라서. 그리고 입구도 좁힐 수 있고 공포유기는 있어도 입구 못 좁히니까. 그래서 관문 입구 첫 번째 라인 날아가기 전에 로봇공항 시설 뭐 보호막 추면서 뒤쪽에 라인 잘하고 불멸자 광전사 이렇게 잘 하면은 그렇게 막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근데 저는 조성호의 대처로도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봐가지고요. 너무 일찍 보고 광전사 뽑고 보호막 추면서 대놓고 지어서 막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저렇게는 안 되네요. 일단 황혼을 가고요. 공항시설. 요즘 뭐 단독 황혼에는 잘 안쓰죠. 공명파일포를 쓰더라도 분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내려오고요. 관문으로 입구 좁힙니다. 오 이번엔 공명파일포 번식지 바퀴소굴 또 암흑성소를 막을 수 있는 황혼우의 맞춤으로 하고 있죠. 뭐 우주관문 같은 거는 일단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인공지어서도 빨리 돌아가기도 했고 추적자도 나왔다 보니까. 스칼렛 선수는 본인의 감을 믿고 예측을 잘해주고 있어요. 저글링 둘러나가지고 분간기 오는 것도 다 주려고 하고요. 주말에도 고생 많아. 원인이에요. 언제나 감사. 뭐 이렇게 말이 자꾸 끊기는 것 같냐? 천원 감사합니다. 일본 사나님 감사합니다. 바퀴 찍어주고요. 또 8기 조성호 느낌 나죠? 애벌레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몇 기라도 써가지고
오, 그럼 들어갔어. 요. 들어갔는데요. 일꾼 대기. 사도는 몇 개 잡힐까요? 사도 다섯 개 잡혔고요. 일꾼 여섯 개랑 유닛이 좀 잡혀 있는 상황. 한마당으로도 본진? 이건 분신 취소하고요. 일꾼 일꾼 소송어. 어, 일꾼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일단 요 정도면은 스칼렛 잘 막았죠. 이 이유가 문제거든요. 어, 바로 동치탑 올립니다. 바로 동치탑. 저도 좀 더 소환하고요. 분신 심리전 가면 잠깐만요. 이거 설마 부하장 날아가면 안 돼요? 야, 이거 사도 좀 잡는다고 하더라도 부하장 날아간 거는 꽤 큽니다. 꽤 커요. 아까 여기서 다섯 개 잡혔고, 몇 개 잡혔죠? 세 개. 사도 세 개 내주고 부하장 한동 잡, 아이고, 이거 스칼렛 많이 말리는데요. 조성호 선수가 여기서 아까 일꾼이 있었는데도 부하장을 때렸던 게 요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로 부하장 날리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제는 둥지탑만 의식하면 돼요. 일단 전멸 찍고요. 둥지탑만 막아내면은 변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신수 끊어주고요. 일꾼 더 많고 베이스 하나 더 많고 전멸 공업 완전 뮤탈 맞춤이죠. 물론 뮤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 완전히 진짜 막 뮤탈을 몇십 개 뽑을 수 있는 체제로는 이제 그 체제는 이제 전멸로는 대응을 못하지만 무종 불사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 뮤탈 뽑는 체제한테는 돈도 없는 뮤탈 상대로는 충분히 전멸이 할만하죠. 일단 뮤탈 아직까지 못 봤고요. 여기서 봅니다. 근데 환상 불사조는 봤는데 조성호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 이제 미니맵 두 번 놓치면 안 되죠, 조성호. 전략 소환 바로 안 오나요? 없나요? 어? 에너지가 없나 본데요. 내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조성호. 어, 좀 아쉬운데요. 뭐 그래도 조성호가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오늘 아까 1세트 나이트 쉐이드에서도 조성호 분간기를 놓치는 실수를 했고 이번 세트도 좀 마찬가지네요. 스칼렛 상대로 계속 분간기가 좀 터집니다. 오, 탐소정 여기 3기 4기 5기 소방패 소방패 파수이 은근히 뮤탄한테 셉니다. 오, 일꾼 깨잡는데 9기 깨잡았어요. 일꾼 이거는 진군하는 욕심을 내면 안됩니다. 진군을 하면은 엘리전 들어와요. 근데 방금 일꾼 좀 털었고 분간기를 잡았다 보니까 이거 스칼렛 선수가 득점을 계속 올려가지고 적어도 충분히 할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앞전멸. 오, 반응 빠릅니다. 뮤탈 양산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주관문 올리기 좀 느리긴 한데 점추로는 뮤탈 계속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뮤탈이 완전히 뭉쳐가지고 왔다갔다 움직이면은 점추는 따로 각개급화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일꾼 야금야금 잘 찍어주면서 벌써 일꾼 63기 거기다가 팔가스 미리 준비하고요. 아, 이거 너무 지금 저거가 마음 편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격은 못 와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불사조 가야 되는데 불사조도 많이 느리거든요.
근데 느리다고 안 가면은 정말 느린 겁니다. 아, 이 사도 돌리는 것도 먹히고요. 멀티 이렇게 뜬금없는 자리에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추적자 없을 때 파수기 많이 끊고요. 이거는 스칼렛 너무 좋아지는데요. 이거 조성호 전병력인데 너무 못 쌓았고, 아 이걸 스칼렛이 역전을 해냅니다. 뮤탈 너무 좋았고요. 2세트에서도 전진부화장 걸렸는데 그걸 승리로 이끌더니 역전하기 힘든 정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뮤탈이 지금 27기, 곧 있으면 30기가 넘는데 이제 투불사주 지켰거든요. 아 완전히 불리해졌죠. 분광기라도 만약에 살았다면은 이게 몰래 병력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일꾼 잡고 뮤탈 뒤로 땡기면서 피해도 주고 뮤탈의 공격 템포도 끊고 더 잘 수비를 해낼 수 있는 건데. 아우 뮤탈 너무 세네요. 이야 저글링도 이미 공격되어 있고요. 뮤탈 불사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뭐 이제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둥지탑을 보는 거였는데 둥지탑을 보지를 못해서 뮤탈리스크를 나중에 보 물음표 바로 달라. 아 소모가 끝나자마자 그러게 사가스에서 어떻게 뮤탈이 저만큼 나오냐고. 고생했다. 지금 당황했죠. 그래서 휴식 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경기 주성욱 대 신이범 가도록 하겠습니다. 쩌저가 나올지 아니면은 주성욱 대 스칼렛이 나올지, 신이범이 올라가서 2주 연속 우승을 할지.